한국군의 영원한 과제는 선진병영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악습과 문제를 철폐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선진병영을 시도한 지 어느덧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하들의 고충과 사고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파렴치한 지휘관들까지 있어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식을 보내놓은 부모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헌병 출신의 김환섭 변호사님과 함께 군 내부의 수사 절차를 살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제대로 된 선진병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군형법에 접촉되는 죄를 지어서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군인 복무기간 중에 밝혀져가지고 나왔어. 네. 근데 죄는 민간인 신분에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나요? 평소에 많이 개정법이나 이런 걸 보시나요? 저 로스쿨 가려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로 저희가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각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변경되고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등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좀 더 관할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군사경찰, 군검찰, 군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입대를 올해 12월에 예정해 두고 있는데 지금 강제추행을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11월쯤에 이 여성이 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최초에는 일반 경찰, 그 관할권이 있는 뭐 용산경찰서, 뭐 마포경찰서에서 여천계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만 내가 군인이 되었네? 군인이 이제 신분이 되었네? 라고 하면은 이게 타관이송, 이첩, 즉 이 우리 소속 부대 군검찰로 이 사건이 군사경찰대로 사건이 이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범죄, 군인 사망 등 사건 그리고 군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모두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권을 담당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네네네. 예. 그 직전에 저지른 범죄마저도 그냥 군사재판권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민간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군형법이랑 이제 민간에서 벌어진 어떤 처벌되는 거 지금 이제 동일한 사례는 아니고요. 네. 둘 중에 그 있어요. 근데 형량이나 뭐 이런 게 같아. 처벌 수위가. 네. 그러면은 그 가해자가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럴 수 없고요. 처벌받으면은 어떤 우리가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한다. 금방 말씀드린 폭행죄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죄명으로 가는 거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명이 분명히 특별법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형법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군 형법에도 항고나 상고가 있나요? 군형법상으로도 당연히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이 삼심제죠.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삼심제죠, 사실. 즉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고등법원 가갖고 대법원 일반적으로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상소권이라고 상소권이라고 하고 1심에서 2심 갈 때를 항소, 2심에서 3심 갈 때를 상고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군형법 적용을 받는 우리 군인 신분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1심 군사법원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은 항소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2022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퉁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군사법원이 사실은 저기 용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할 2심 법원으로 1심에서 2심으로 민간 법원으로 항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병으로 복무하시면서 직접 겪으신 군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 중 자주 일어난 사건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군사경찰대 그러니까 헌병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내에서 발생한 어떤 인권 침해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자주 겪는 어떤 많은 유형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카테고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범죄의 종류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주체 객체별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카테고리를. 병사와 병사 간에, 병사와 간부 간에, 간부와 간부 간에 어떤 사건들이 주로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이 용사와 용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살펴보면, 이른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넘는 사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실 하급자가 1, 2병이 상병장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1%가 안 될 거예요. 당연한 네, 겁니다. 하급상이죠. 예, 상병장이 주로 1, 2병을 괴롭히는 거겠죠. 아니면 조교가 뭐 훈련병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건들인데, 선을 넘는다고 표현한 이유가 20대 초중반의 나이 때의 젊은이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친분 관계를 좀 넘어서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오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후임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 성희롱 또는 성범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무심코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이 쉬쉬하면서 그냥 단순히 넘어갔던 사건들이 사실은 군형법상, 일반 형법상 다 처벌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사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어떤 우월감에 상병장들이 또는 병장급들이, 이제 말년 병장들이 순간의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후임병에게 모든 생활관의 인원들이 다 있는 와중에 욕설을, 네네. 야이 XX야, 이거 모욕죄입니다. 그게 인권침해인가요? 인권침해죠. 저는 365일 2년 2개월을 겪었는데 인권침해죠. 네. 당연히. 그러면은 뭐 그 군내에서도 이게 말 한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겠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병사와 병사 간에 나는 정말 친한 관계여서 내 후임에게 내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내 동생처럼 대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한테는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권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인권이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니야 라는 것은 정의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누군가를 유형력에 행사를 해서 강압적으로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것은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가 솔직히 편하다 보면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말이 좀 이제 헛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 딴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나한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게 많이 아이러니하고 좀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우리 피고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 친구들이 건실하게 군 생활을 했는지는 주변인들의 어떤 탄원을 받아보더라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행실이 똑바른 친구고 그야말로 군 생활의 임무에 충실하게 생활을 했구나. 근데 다소 그 표현이 과격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뭐 저도 장교 생활하면서 병사들하고 함께, 용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제 후임 간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욕설이라든가 터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까요? 저는 인식의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해? 라는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우리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 네가 그걸 당해봤을 때 넌 기분이 좋겠니? 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게 형사상 대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기보다는 정말 보호해야 될 피해자들, 그들을 절대 좌시하지는 말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 인권 침해라는 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남자 일반 병사가 여자 장교랑 사귀어요. 그런데 둘이 헤어졌어. 이거를 앙심을 품고서 내 위에 있는 상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억울한 사건이 발생된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상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처우,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비단 군대 내의 얘기뿐만 아니에요. 사실 일반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 내에서 물론 그 만들어주신 스토리는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요. 후임병 내지는 하급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사상 범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지시하고 대우를 할 수는 있죠.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 인권센터에 진정을 하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군 내부 징계 자료로서 활용될 수는 있어요. 부당한 대우라는 것에 해당한다면. 근데 이거는
어떤 열거할 수 없는 예시들이 너무 많겠죠. 그러면은 지금 좀 우려되는 게 그런 군 인권센터에다가 이제 어려움을 토로를 했는데 피의자의 처벌이 미미해. 그러면은 그 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앞으로 군 생활이 창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드는 머릿속에 드는 어떤 법률이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보복폭행이나 보복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크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양형이나 정상참작사유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더 가혹행위를 당하고 더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자께서는 추가 신고를 하시면 돼요. 추가 진정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징계심의가 꾸려지든 아니면 어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든 했을 때는 직전에 이랬는데 또 이랬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의 수위는, 처분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지휘관 관련된 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의 사건 사고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사건이 발생이 되면 부대 지휘관이 불이익을 받는 점 때문에 은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축소 은폐 이런 게 지금 뭐 최상병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훈련병 사건에도 또 나왔고 그렇다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헌병으로 군복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지휘관이 받게 될 징계와 불이익으로 인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요, 저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물론 아주 외부적인 외압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대형 사건,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논하고 싶진 않고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군 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도 장교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사실 사건 사고가 내 관리 소대, 관리 중대에서 관리 대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내가 그걸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안전사고에 유의를 했는가 또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에 포커스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무슨 연대 책임이죠, 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릉 당연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제가 이 시각에 반대합니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조사 주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화 보병 사단에 있는 포병 여단에 있는 포병 대대장이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 포병 대대장의 이 대대 내에 어떤 지휘 관리 감독 체계가 잘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주체는요 내 직근 상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직접 조사하는 주체는 감찰 내지는 법무부가 될 겁니다. 그 법무부라는 건 군사경찰대 내지는 군검찰에서 나와서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즉 제3의 다른 조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휘관 스스로 이걸 은폐, 엄폐하고 싶다고 축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함부로 축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그 개인의 영달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제 지휘관들의 이제 뭐 진급이나 뭐 아니면 뭐 심한 경우 이제 전역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그 자주 있을까요?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군 생활을 하면서 왕왕 보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사경찰대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하 사단, 예하 부대 또는 우리 부대 내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직근 지휘관들의 어떤 처우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좀 왕왕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전역까지 간다거나 전역까지 가게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 판단하신 결정하신 사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말 신념과 열정으로 똘똘 뭉치면 분들이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어려운 걸 시키시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지 뭐 좀 영광스럽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히 그냥 법조인으로서 일반적인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또는 어떤 법조인의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감히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제 가치관과 부합할 텐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벌겠다, 권력을 갖고 싶다 또는 어떤 명예만 갖고 싶다가 아니라 저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흘러올 정도면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거를 좀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 내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라는 그 통상적인 말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법률사무소 여운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변호사들, 구성원 변호사들이 좀 독특하게도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인데 저희 기독교 신자이신 저희 변호사님께서 잠언 구절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단어까지는 틀릴 수는 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의 그리고 고독한 자의 대신하여 송사를 할 수 있는 그 입이 될지니라 라는 그런 의미의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잠언의 구절인데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변호사가 된 다음에 알게 된 구절이지만 정말 너무 와닿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후학이 되실 분들 그리고 법조인이 되실 분들이라면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좀 사람으로 대우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의사는 의술로 사람을 살리고 변호사는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